가마 앞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부터가 진짜 찜질 시간임을 말해주는 듯하다. 대낮보다 인구 밀도 훨씬 높아 보이는데.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가마에 한 사람이 들어가더니 그 뒤를 이어서 들어가는 또 한 사람. 다음에 또 안 되겠다. 맥주 사기. 근데 아니 이건 3번 카메라? 입구에 앉으셨어. 너무 가까울 것 같아. 근데. 술가마 달인과 오래 버티기 대결을 펼치려는 모양이야. 시간 주세요. 시간. 네, 시간 보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기록을 세워보겠습니다. 아니 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이게? 아버님이랑 해서. 아버 근데 자세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아 이제 우리 허리가 굽잖아. 아. 아이 뭐 문제 어쩔 수 없이. 숯가마 속 버티기 5분 경과. 3번 카메라, 방금 전에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없고 붉게 익어가는 얼굴과 점점 더 초점이 흐려지는 눈빛이 역력한다. 자기 안 됩니다. 여기가 지금 몇 도 정도 될까 이제? 3번 카메라는 끝까지 버티고 이길 것인가? 하나 역시 버티기엔 너무 뜨겁다. 같이. 더움이 깊도록 찜질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. 비에 젖고 땀에 젖고 이래저래 촉촉하다. 몸에서 모락모락 김까지 난다. 이쯤 되면 온 삭신이 다 노곤해져서 눕고만 싶은 게 인지상정. 아주머니들은 대략 다 누우신다. 다들 드러눕는 풍경 속에서 고고히 앉아있는 이 커플은 낭만파.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들으면서 찜질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. 오늘 운치 있기는요. 비 오는 운치가 있잖아요. 결투 운치가 여기... 진짜 대단해요.